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거미디어 감독 김비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만들었던 쇼군 울트라 리뷰가요 상당히 길었는데, 그리고 저답지 않게 스펙을 되게 길게 읊어드렸죠. 그런데 생각보다 반응이 시원찮아가지고 다시 저의 근본으로 돌아가서 최대한 심플하고 확실하게 후기만 전달하는 느낌으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렌즈는요, 별의별 렌즈 다 만져본 저조차도 처음 들어본 회사거든요. 이름은 사이포치? 타이포치? 뭐 아무튼 여기에 있는 요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렇게 작고 앙증맞은 35mm 렌즈입니다. 아, 이 렌즈가요 되게 독특해요. 일단 매뉴얼 렌즈고요, M마운트입니다. 라이카 M마운트요. 다행히도 이제 웹사이트 들어가서 확인해보니까 이제 Z마운트, E마운트, XRF 모두 다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M을 받았기 때문에 저의 FX3에 달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어댑터, M2E 어댑터를 구입해가지고 붙여서 이번에 사용을 해봤습니다. 이 렌즈 같은 경우는요, 매뉴얼인데도 불구하고 포토렌즈로 출시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독특한 캐릭터성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요즘 렌즈들과는 다르게 이제 조리개 링이 위에 달려있고, 그리고 포커스 링이 안쪽에 달려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포커스 링 같은 경우가 이쪽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락 스위치가 이렇게 달려있어요. 그래서 이걸 꼭 눌러서 돌려줘야지만 이렇게 돌아갑니다. 네, 되게 독특한 기능이죠. 확실히 영상 촬영을 위한 건 아니라는 것을 이번에 써보니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상당히 고집이 세기 때문에 굳이 이걸 가지고 영상을 찍어봤거든요. 함께 영상 보고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Lately, I cannot but think that our roads might take us down different faces. When everything's so pure, can it be painless? Painless. If you ever go, all the songs that we like will sound like bittersweet lullabies. Lost in the blue. Tell 보셨나요? 네, 확인하신 것처럼 이 렌즈는요 확실히 이 생김새와 비슷하게도 빈티지 렌즈의 그런 캐릭터성을 잘 가지고 왔는 그런 모던 렌즈가 아닌가 싶습니다. 선예도 부분에 있어서는 딱히 딸리는 게 없지만, 이게 확실히 앞쪽에 시네블룸 필터 같은 거를 낀 것처럼 이제 빛번짐이 좀 있거든요. 그게 과하지도 않고 딱 적당히 잘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 가지 특성만 더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이거는 그냥 렌즈에 있는 물리적인 특성인데요, 보시면은 이 앞쪽에 붉은색 점이 있는데, 이게 조리개링을 돌리면 마치 주사기가 차오르는 것처럼 이제 그런 식으로 붉은색 점들이 따다닥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지금 보여드릴게요. Lost in the blue. They don't love me like you do. Those chills. 솔직히 이게 무슨 용도로 존재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냥 예쁘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렌즈는 사실 영상용으로는 적합하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 일단 이 락 스위치가 있는 것 자체가 상당히 거슬립니다. 포커스 링을 자유롭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항상 걸리면은 손을 굳이 누르고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좀 거슬리는 포인트 중 하나고요. 또 28mm가 제가 또 나중에 리뷰를 할 건데, 무한대단에만 이 락 스위치가 있는 게 아니라 반대로 이제 최단거리 또한 살짝 딸깍거리는 듯이 좀 락이 들어가는 그런 효과가 들어있어서 상당히 거슬립니다. 이건 왜 넣었는지 도저히 이해는 되지 않지만 그래도 뭐 들어갔으니까 소개를 드려야겠죠.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영상 촬영용으로 이거를 고민하신다면 뭐 그럴 분 없을 것 같긴 하지만 비추드리고요. 이거는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 중에서 라이카의 그런 감성을 좀 느껴보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가성비 좋은
빈티지 캐릭성을 가진 모던 매뉴얼 렌즈 하나 소개해드렸고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렌즈 같은 경우는 35mm였어요. 근데 다음 시간에 소개해드릴 렌즈 같은 경우는 28mm입니다. 굳이 다른 영상에서 설명드리려는 이유는 28mm만의 독특한 그 느낌에 대한 그 개념적인 부분도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거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끝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제가 깜빡할 뻔했는데 이 렌즈는요 검은색과 회색 두 가지 색상으로 나옵니다. 그걸 알고 구입하실 분들은 참고하세요. 자, 그렇다면은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고 미디어 감독 김비도였습니다. 굿바이. No one loves me like you.